18코선 울배 본선 11구 신민준 9단과 이창석 7단의 대국입니다. 두 기사는 올해 다 아주 좋은 일이 있었죠. 신민준 9단은 LG배 세계 기왕전에서 커제한테 이기고 우승을 했고, 이창석 7단은 설현준한테 이기고 크라운 혜택배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둘다 올해 다 우승을 한 아주 기쁜 해인데, 이 소팔코산 울배라는 대회 자체가 최강자들끼리 모여서 본선 리그전을 하는 거라, 앞길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이창석도 이미 1패를 했고, 신민준도 현재 1승 1패인 상태예요. 두 기사는 역대 전적에서 신민준이 4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창석의 천적, 그런 모습이라고 할수 있죠. 자, 우상기 정석에서 이렇게 높게 걸치면 여기까지는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그냥 고정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정석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정석도 있는데 이렇게 두는 게 제일 많이 쓰이고, 인공지능도 저렇게 두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가변도 다르게 두는 수 있죠. 협공에도 되고 뭐 이렇게. 그런데 백도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는. 여기까지도 역시 또한 세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상변의 둔수로는 이렇게 다가가는 수도 있습니다. 이수와 이수의 차이는 취향이에요. 이거는 뭐 정답 없습니다. 취향이에요. 자, 그리고 우하기에 다가섰을 때 붙이면 한칸 뛰겠다는 의미. 그리고 다가섰을 때 다르게 둘 수도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쳐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여기 내버려 두고 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붙이면 여기 또 붙여야 됩니다. 반드시 요걸 붙였으면 붙여야 돼요. 왜냐하면 요거를 해놨으면 이돌이 머리가 섰기 때문에 건너붙였을 때 백이 응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없을 땐 건너붙이는 게잘안 되지만 요게 있으면 건너붙이는 강수가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요걸 붙이면 여기까지는 세트다. 그리고 한발더 나가서 한칸 뛰는 데까지도 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안 두면 틀어막혀서 쌈짓돌에 진다 그러잖아요. 중앙이 틀어막혀서 흙이 좋아져요. 이게 봉쇄되면 나쁜 겁니다. 자, 여기도 인공지능이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참 그래요. 부분적으로 어떤 때 이렇게 받는 걸 정수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이렇게 당하는 건. 그래서 실전에서는 다르게 뒀고, 부분적으로 인공지능은 이렇게 높게 두는 거를 정수로 취급하고 있어요. 받아주지 말라고 하는데, 신민준 9단이 아주 강하게 뒀습니다. 그러면 3, 3이 들어오고, 젖혀 이어서, 여기를 젖혀 이었을 때 여기 모양을, 흙 모양을 나쁘게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뭐 이런 거는, 뭐, 프로 기사들 정도 되면 다 알고 있는 수들이죠. 자, 여기에서 껴붙인 수가 좀 교묘한 응수 타진입니다. 이거를 빠지거나 젖히거나 하면은 요 들여다보는 게 선수가 나가는 게 싫기 때문에 백은 원래 부분적으로 그냥 이어주던가 아니면 팻감이 좀 있다 생각하면 이렇게 두는 게 정수예요. 넘어가도 별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젖혔거든요. 젖히면 요거 하나 선수한 거로 흙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체로. 여기까지 선수하고 그냥 다른 곳에 두면 더 좋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여기다 둬도 흙이 좋고요. 좌변을 둬도 좋고, 요것만 하고선 손을 빼는 게더 좋았어요. 실자는 받아줬는데, 치중으로, 요 돌은 흙이 두면은 살고, 백이 두면 죽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다만 두면은, 이렇게만 두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요 모양이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커 보이지만 의외로 여기는 별로 큰 자리가 아니라서 서로 안 두고 있습니다. 한참 동안 안 돼요. 자, 여기 젖혀서 이쪽 안정했죠? 뒀는데 이쪽을 빼고 백이 좌변에 간건 지금 우하계에서 한참 싸우고 있는데 여기를 손 빼고 좌변에 뒀다.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초반은 흙이 앞서가요. 이창석 7단의 초반 포석은 진짜 거의 세계 최고 중에 한 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바도 있고, 나의 포석 감각이 예전에 좀 이상하다고 그랬는데, 인공지능하고 맞춰봤더니, 내가 원래 생각하고 있던 게 인공지능의 수다. 그러니까 따로 공부 안 했는데도, 인공지능하고 본인의 포석 감각이 일치한다고 말했던 기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포석이 셉니까? 그래서 포석은 굉장히 셉니다. 근데 그
포석 이후에 중반으로 넘어갈 때 또는 끝내기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만 해소되면 이창석 구단도 세계적인 선수로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쳐들어왔는데 이제부터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이때는 그냥 이렇게 위로받아두는 게 더 깔끔해요. 주변에 백돌이 많은데 굳이 흙돌이 찢어지는 모양으로 둘 이유가 없는 거죠. 튼튼하게 두면 흙이 지금 바둑이 좋으니까 굳이 이상한 데서 싸울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실전은 이쪽으로 막았기 때문에 흙돌이 백돌에 의해서 찢어지게 됐어요. 그렇다고 지금 흙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흙이 좋긴 좋은데 아까보다 덜 좋아졌다는 겁니다. 자, 껴붙였을 때 이렇게 위로받는 게 정수고요. 이 두 점도 주는 게 정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원래 최강은 이렇게 두는 건데 이건 이쪽으로 민다든가 싸우는 게 좀 귀찮죠. 그래서 그런 게 귀찮으면 이제 장물을 잡아두는 걸로 이미 흙이 충분히 좋아요. 근데 여기는 여기를 늘어서 싸울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별로 좋은 작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세옹지마라고 해야 되나요?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흙의 실수로 좋아집니다, 백이. 왜냐하면 여기선 일반적으로 이제 머리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중앙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흙이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젖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단수치고 뭐 이렇게 탈출하는 거 이런 거를 노리고 둘 수도 있는데 이 싸움도 뭐 흙이 못할 건 없지만 지금은 알기 쉽게 만약에 단수를 치면 오로 안 이어주고요. 그냥 잡아버립니다. 따내면 이쪽을 공격하는 거예요. 선수 잡고. 그걸로 흙이 계속 좋아요. 많이 좋습니다. 여전히.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살기만 해도 이 대마가, 백대마가 도망가야 돼요. 흙이 튼튼하니까 이게 아직 못 살아있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앙으로 안 두고 이쪽으로 뒀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왜 갑자기 이 이선의 돌을 챙겼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혹시 여기를 뒀을 때 아까처럼 두는 건 괜찮은데 이거를 치는 게 싫었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요. 왜냐면 이제 두 점 죽이는 게 싫으면 이 그냥 치는 거거든요. 단수 치고 이렇게 두면 그 중앙에 백돌이 안 잡히죠. 근데 이거는요 이렇게 들여다볼 때 백이 응수하기가 좀 나빠요. 이어주면 진짜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수도 있고 또 나오는 수도 가능하고요. 또 여기 틀어막는 수도 가능하죠. 이거 나오다가 이렇게 틀어막으면 넉점 잡힌다고 또 넘어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 막 이런 데 두면 이 돌이 갈라지면 좀 괴롭잖아요. 전반적으로 백이. 그래서 이 위로 두면 흙이 위로만 뒀으면 나쁠 일은 없었습니다. 계속 승률 한 80%대로 서너 집 이상 좋은 바둑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아래쪽 단수를 치고 두 점을 잡는 바람에 이 한 방을 맞아서 이 흙 두 점이 고립됐잖아요. 여기서 이제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백이 그냥 땅 두 점 머리만 때려도 백이 충분히 좋습니다. 역전이에요 이미. 그런데 신민준 구단은 웬일이지? 그러고서 튼튼하게 됩니다. 여기는 내 돌을 이렇게 연결하겠다는 거죠. 요 돌, 우변에서부터 흘러나온 백돌을 좌변까지 이렇게 식구로를 연결시켜 놓으면 주변에 있는 흙돌들, 얘가 다 약해질 거다라는 거죠. 예, 옳은 판단입니다. 이것도 괜찮은 작전이었어요. 자, 그리고 상변에 쳐들어갔습니다. 지금 전단을 구한 거죠. 흙이 쭉 유리하다가 갑자기 좌변에서 백두점 잡는 동안에 순식간에 역전당하니까 새로운 전단을 모색한 겁니다. 이창석 7단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신민준 구단이 좀 독특하게 됩니다. 이 늘어선수가 아주 기발한 수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두잖아요. 근데 이게 장대말인데 백이 장대말인데 주변에 흙세력이 좋으면 이 장대말도 공격당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혹시 염려한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실전은 여길 두고 장대말인데 백이 중앙에 좀 집 모양이 약간 있어요. 단점도 있지만 집 모양도 있습니다. 이렇게 둬서 도망가면
이 상변에 연결할 때 상변 모양에도 약점이 있다는 거죠. 100만 약점이 있는 게 아니라 흑도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는 넘어가 있었는데 못 넘어갔잖아요. 그걸 노리고 싸우겠다는 건데 뭐 일리가 있는 작전이라서 꼭 선악을 따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빠지고 연결했을 때 막아놨잖아요. 여기서 젖혔을 때가 좀 중요한 장면이에요. 여기는 끼워야 돼요. 여기는 끼워야 됩니다. 단수치고 이으면 이걸 젖혀서 이 돌을 살려야 돼요. 그래야 요 백돌이 미생이 돼갖고 좀 뭔가 그 모양을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얘를 공격하면서 어떻게 흑도 모양을 좀 하겠다. 그런데 보시면 요쪽에 백돌이 놓이면 이 아래쪽 흑돌이 사활이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일로 끼우는 게 위에는 좋은데 아래쪽이 안 좋잖아요. 이게 아주 이창석 실단을 망설이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을 쌍립 썼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 돌이 잡힐 돌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기서도 이 위로 두는 게 항상 돌이 위쪽으로 가는 게 정수인데 또 돌이 거꾸로 갑니다. 이걸 단수치고 선수다 하더니 갑자기 역으로 거꾸로 가갖고 끊으니까 이게 막았거든요. 이 수는 여기 쭉 밀고 나오면 이걸 다 버리더라도 늘어서 이댐을 잡으러 가겠다는 뜻입니다. 공격을 해서 이득을 보겠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돌이 이렇게 백돌이 놓였기 때문에 이쪽은 거의 다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례 바둑이에요. 잡지 못하면 지는. 완전 배수의 진을 치고 통으로 다 잡으러 가겠다. 이창석 칠단이 크게 모험을 건 거죠. 근데 이렇게 잡으러 가는 바둑은 인류 프로기사의 바둑에서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단군만은 잘 안 죽거든요. 여기서 수습하는 맥점이 있어요. 이제 이걸 빵 따내면서 요쪽은 일단 흑돌이 잡혔습니다. 요쪽 흑돌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백대마의 사활이 승부로 떠오른 겁니다. 백집이 굉장히 커요. 이걸 잡았기 때문에 흑이 집으로는 당할 수 없어요. 일부 조금 뜯어먹는 거로는 무조건 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 뚫어서 뒷맛을 보는 거예요. 자, 끊고 단수쳤을 때 한 칸 뛰어서 여기를 그냥 수상전을 한다고 백이 빠지면 이거 물론 뭐 이렇게 두지는 않겠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그냥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 어디를 두던 흙은 여기 빠져야 되는데 그냥 수상전은 수상전이 이렇게 둬놓고 다음에 뭐 이렇게 둔다? 그러면 이제 여기 선수잖아요. 찔러서 요 뒤에 연단수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여기서 이렇게 집을 내놓으자고 하면 요게 선수죠. 그럼 이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둘 수는 없잖아요. 바로 단수니까. 그렇다고 요쪽을 두면 요렇게 단수쳐서 단수쳐도 따고 됐다면 요거는 세수고 요건 두수라서 백이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 와중에 요 자리가 선수가 되는 거죠. 요 자리가 선수라는 게 이 대마 사는 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지금은 미리 할 이유가 없어요. 백은 이쪽으로 넘어가는 수도 있기 때문에 오 선수로 사는 거를 최후의 순간에 살기 어려울 때 그걸 활용할 건지 또 이쪽을 버리게 되면 상변으로 넘어갈 건지 이런 뒷맛을 보고 바둑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여기 하나 선수하고 단수치고 뛰니까 잘 잡히는 모양이 아니에요. 들여다볼 때 이쪽으로 뒀는데 여기에서 자 흙이 일로 뚫으면 이렇게 막습니다. 이게 끊어서 무작위로 잡으러 오는 건요. 그냥 이렇게 단수 한방 치고 끊어서 이렇게 둬도 이거는 좀 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쪽을 죽여도 괜찮아요. 이제는 이걸 넘어가면 흙은 이거 빠지는 게 이제 정수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두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거나 이건 선수로 넘어갔죠. 그리고선 이쪽을 두면 이렇게 잡으러 오는 거는 이 싸움은 흙이 잘 안 돼요. 이렇게 두는 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찝혀서. 그럼 잡히는 모양이 되죠. 그럼 결국은 흙은 이걸 패를 들어오던가 해야 되는데 패감도 별로 없죠. 패감도 없고
다르게 싸우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끊고 잡으러 오는 게 요 위는 요만큼은 먹을 수 있는데 이쪽만 잡는다고 하면은 흑이 백이 요걸 버리고 이쪽에서 이득 보고 상변 쪽에서 이득 보고 양쪽에서 이득 보는 게 있어서 흑이 이렇게 끊고 부분만 잡으러 가는 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들여다본 겁니다. 그 잊고 예, 빠져서 전체를 잡으러 가는 거거든요. 전체를 잡지 못하면 지금 흑은 무조건 졌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요거 선수하고 잡으러 올 때 여기 차단할 때요. 요걸 밀고 들어가는 게 절묘해요. 이거는 손을 빼면 여기 단수치고 뽕 따내니까 따낼 수밖에 없는데 이걸 끊어갖고 단수치니까 이어서 이걸 잡으러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잡으러 이제 이렇게 와서 끊는 게 안 되죠. 여기서 흑이 이걸 끊으면 단수를 칩니다. 그럼 이을 때 먹여쳐요. 따죠? 단수. 이을 때 뒤로 단수 치면 이만큼이 다 떨어지니까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끊을 수가 없어요. 못 끊으니까 이렇게 이어서 이제 이 흙은 한 번 더 두면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를 잇고 이 백대마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이 흑대마도 못 살았잖아요. 얘하고 유가무가 뭐 이런 거로 수상전 안 되죠. 왜냐면 백도 한 집 정도는 낼 수 있고 백이 공배가 엄청 많으니까 수상전이 흑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쪽은 다 막힌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흑이 살아야죠. 일단 수상전은 안 되니까 흑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흑은 살았으니까 이제 백만 살면 되는데 너무 쉽게 살아요. 이 지금 우변에 이런 걸 받으면 우변은 지금 이거를 이 먹여치고 두면 이렇게 둬야 되거든요. 그럼 단수되는 게 선수니까 여기 단수고 이렇게 두는 게 해서 여기 한 집이 나는 게 있는 거예요. 여기도 한 집도 거의 사실상 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빠졌더니 요걸 끼우는 때도 뒤로밖에 못 받아요. 이쪽 뚫리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도 여전히 좀 집 같은 게 나는 모양이 있는 상황에서 틀어 막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이제 잡으러 온다고 했을 때 요걸 따내고 이거는 여기를 다 보태주는 건데 그 대신 대마를 확실하게 사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둬서 이렇게 되면 여기서 돌을 던졌는데요. 그냥 받아줬을 때 다르게 둘 것도 없이 여기를 메우면 선수잖아요. 이쪽의 대마에 대해서 저 손을 빼면 젖혀서 흙이 다 잡히니까 이걸 단수 쳐서 잡으러 와야 되는데 근데 여기 두면 끼워 이어도 이렇게 두면 살았어요. 지금 이 대마만 살면 이런 거 다 죽어도 지금 이만큼을 백이 잡고 있는 거거든요. 백이 엄청 이겼죠. 백이 많이 이겼습니다. 조금 이긴 정도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하변도 찝찝한 게 많아요. 여기도 좀 뭐 여기 따내는 것도 있고 큰 끝내기가 아직도 많잖아요. 이런 거 뒀다가 이런 거 두면 완전 쌈짓 뜨고 살아야 돼요. 거기 두 집만 내고. 그러니까 지금 큰 차이로 지금 신민준 구단이 이긴 거죠. 이창석 7단이 중반전에 백대마 전체를 다 노리는 그런 승부수를 띄워갖고 이만큼을 사석작전을 하고 대마를 다 잡으러 갔는데 신민준 구단이 절묘한 수습으로 다 살리면서 바둑이 끝난 그런 한 판입니다. 이로써 이창석 7단 이번 시즌 2패로 좀 불길하게 불안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신민준 구단은 2승 1패로 선두권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